소리에 집중해 본 적 있으세요? 형사에게 쫓기는 범인. 잘 도망가나 싶었는데 방금 들으셨나요? 이 소리요. 사실은 임의로 집어넣은 가짜 소리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원래는 샌드백에 두꺼운 옷감을 더 씌운 뒤 글러브로 두들겨낸 소리. 원래 소리 마냥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상 대사나 음악을 제외한 영화 속 효과음은 대부분 새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장면에는 죽돌을 비틀어 나는 소리가, 설원 위 사냥꾼이 호랑이를 쫓는 장면에선 소금 위를 걸으면서 밀가루 포대를 주물러 눈 밟는 소리를 표현했죠. 영화 한 편에 나오는 가짜 소리는 무려 만여 개.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직접 들어보면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발자국 소리가 빠지니 오히려 영상이 어색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에 맞게 새로운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심지어 강아지의 발소리도 장갑에 볼펜심을 붙여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폴리 아티스트의 목표는 관객이 귀를 의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관객들이 어? 저 소리 뭐야? 그러면은 그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관객들이 들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엔 고물상처럼 보이는 폴리 아티스트의 창고엔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총을 이렇게 꺼낸다. 누가 이렇게 총을 꺼낸다 싶으면 이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소리로 관객의 청각을 속이는 폴리 아티스트의 세계. 영화 속 모든 소리가 새삼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